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자, 시청자 진달래님이 차 단장님은 야구 외에 취미가 무엇인가요? 저는 걷는 걸 좋아해요. 아침에 걷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스포츠 중에 골프를 좋아하니까 네, 골프는 좋아하는데 그 외에 레저 스포츠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고요. 저랑 방송할 때만 해도 왜 저 100m 달리기 12초 플랜 12초 플랜 얘기하고 그 왜 그 얘기 안 하세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지금 걷는 거 외에는. 아니 그건 타고난 거니까. 12도 아니고 11. 11초 플랫이죠? 어디 기록 남아있어요? 대학? 아니 안 남아있어요. 건국대? 남아있진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11초 플랫. 기업 지은희은님이 드라마 스토브 리그와 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거 하나. 그 이제 단장한테 막 이렇게 방망이 쳐서 막 하고 그냥 무릎에 물 뿌리고. 아무래도 단장직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거슬리셨나 봐요. 아니 이제 비싼 수로 왜 무릎을 가요? 자네다 주면 되는데. 빅토리 트윈스님의 질문인데 워낙 이제 언론에 상당히 열려 계시고 후화하신 편이라 많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혹시 안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했던 기사? 기사... 엄청 많죠. 아, 그래요? 예, 저는 댓글을 안 봅니다. 꼭 그 안 좋은 댓글만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야 너 요즘 좋겠다 욕 많이 먹어서. 근데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응간들.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실수가 있더라도 언론 쪽에 자꾸 소식을 전해야 돼요. 팬들이 이 스톰 리그 때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보를 갖다 주고 올해만 하더라도 저는 좀 축구하던데 정민철, 송민규 아유 뭐 압권이야 뭐 계속 나와 계속 지금 올해 앞으로 나머지 단장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10개 구단 단장들이 다 같이 한다면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스톰 리그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가 바로 겨울에 심심해하는 팬들이 난로 앞에 모여서 그렇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다 네, 후에 하는 기사는 없다.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을지언정 그것조차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정말 큰 그릇이세요. 아, 어릴 때부터 하도 욕을 먹으면 작년에 뵀을 때보다 더 그릇이 커지신 것 같아요. 좀 더 쪘어요.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그 작년 잠깐 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지막에 고해성사듯이 그 말씀하신 거고 아, 저희 채널 아주 예. 애청자세요. 애시청자. 전 정말 그 시도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요요가 와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현우님하고 KBS 뉴스 전 앵커 김민정 씨가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떻게 프리 생활 괜찮아요? 어 프리합니다. 아니 남궁민 씨랑 조한수 씨랑 그렇게 싸우잖아요. 싸우죠. 현실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아 선수와 단장이 그런 그렇게 빡 네, 심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단장과 구단주의 마찰, 선수와 단장의 마찰, 구단주하고 마찰은 거의 뭐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면 아. 구단주를 가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사장님이 그 주단가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단주라면 보통 그룹의 네, 예, 회장님이시죠. 네.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사장님이 이제 구단주님한테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라 저는 구단주님을 보는 경우가 1년에 어떤 그 시즌이 끝나고 그 평가를 할 때 이제 보고 드릴 때 그럴 때 잠깐 보고. 근데 선수하고 단장의 마찰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아, 있을 수 있다. 네, 현실에서.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돈이 끼기 때문에. 연봉 협상이라는 카드가 양쪽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아무래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죠. 아, 지금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구단주와 단장의 마찰은 마찰이 있을래야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렇죠. 1년에 한 번. 그리고 단장과 선수의 마찰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무릎에다가 술을 이렇게 떨어뜨린 이런 장면은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야구복을 이제 벗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 그 소문이 다 퍼지면 야구계에서 있을 수 없게끔 돼가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바보 같은 선수는 없죠. 없다. SI 정님의 질문입니다. 늦둥이 따님이 만약 야구 선수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찬성하실 겁니까? 이정우급 아니면? 그 야구 선수 사이가 오면 좋죠. 임창규 같은 애들. 네. 아, 그러니까 뭐 나리 좋아하는 남자면? 저는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창규만 아니면 된다. 아니스트 팡님의 질문인데요. 그 스톱 리그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2019년의 결과치보다 2020년의 가능성을 보고
계약한 선수가 있는지. 가능성을 보고 계약한 선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에 돈을 더 보태주진 않죠. 팀에서 내보낼 수 있는데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1년 더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내가 올해 정말 못했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 보여. 근데 그게 연봉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 왜냐면 고가라는 평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선수들한테 가능성이라는 거는 나타나지도 않은 건데, 앞으로 결과가. 그러면 연봉의 기준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플러스 머니로 네. 이어지진 않는다. 와대방님의 질문. 성민규 단장과 비교했을 때 본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민규 단장은요, 제가 참 높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일단 추진력이 좋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거나 자기 소신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후폭풍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이다 발언들이 많잖아요. 롯데 팬들이 볼 때는 아, 우리 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롯데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추진력 있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성민규 단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한 가지 이제 친하니까 이조차도 성적이 안 좋으면 성적이 안 좋으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단장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나나 단장들은 잘해야 된다. 김성우님의 질문. 프런트와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스토브리그 드라마처럼 선수 편에 서셔서 일을 처리하시는지. 저는 프런트이기 때문에 일단 프런트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줘요. 하지만 선수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적어도 5.5 대 4.5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차이 나진 않아요. 누가 봐도 한쪽이 잘못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러네요. 선수 출신이시기에 누구보다 선수 입장 잘하시고 현재 또 프런트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또 프런트 입장도 대변해요. 차명석 단장님께 LG 트윈스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유 감독님이 좀 바꿔주셨으면, 혹은 뭐 바라는 점 하나만 얘기해.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유 감독님이 성격이 좀 급하세요. 어허. 외국인 타자야. 이렇게 비주얼도 볼 때는. 근데 가슴을 다 보시고 나서 밖에 전에 너무 얘기하다! 빨리 얘기하자! 한번 보고! 한 가지만 좀 여쭸는데 좀 네 다섯 가지가 나왔다 결국은.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